첫 번째 초대 손님 민영삼 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민영삼의 열라 열라. 오늘도 열나게 열납으로. 그죠, 오늘도. 겁나게 열납으로. 겁나게 열납으로 오늘도. 와, 이게 저 뭐 조국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압수수색. 밥 먹고 합시다 그랬대요. 압수수색을 밥 먹고. 아니 뭐 11시간 했대는데 뭐 실제 뭐 해는 쇼만한 거지. 밥 먹고 합시다 그러고 뭐 금고도 못 열었다는 건 뭐예요? 대단한 가족이에요. 대단한 가족이에요. 네, 여기는 대단한 뭐 가족. 대단한 가족이에요. 네. 이게 공식적으로 저도 어제 이제 그 텔레비 뉴스 계속 이렇게 검색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보로 떴어요. 어, 현재 법무부 장관 집이 압수수색 당한 그러니까 9시에. 네, 맞아요. 9시부터. 네. 9시부터 해가지고 밤 8시에 끝났거든요. 이렇게 11시간이에요. 11시간. 예, 네, 그래서 저는 거기 현장에 한 11시 반, 12시 다 돼서 도착했거든요. 어제 밤에? 아니, 낮에요. 낮에, 낮에. 아침에, 아침에. 아침에. 아, 오전에, 오전에. 어, 오전에. 오전에 조국 속보가 갔어. 떠서. 어. 네, 속보가 떠서. 떠서? 제일 볼일 보고. 보고, 그 다음에 11시에 현장을 갔구나. 현장에 갔죠. 조국 잡으러. 네. 오. 아니, 잡으러가 아니구나. 열라, 열라부러. 그렇죠. 멋있는 거 보고. 멋있는 거. 그래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이제 현장에서는 그 주민들이 굉장히 안, 평판이 안 좋아. 조국에 대해서? 동네, 조국 집안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막 나오셨는데, 네. 안 좋아, 평판이 안 좋더라고요. 아, 동네 주민들. 예, 예, 예. 제가 여기 한참 서 있어요. 여기 있어요. 네, 네, 네. 여기 한참 서 있어요. 네. 어. 그래가지고 이제 안 좋은데,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까 열쇠, 금고 열쇠, 동네 열쇠 그 아저씨 있잖아요. 에이. 아저씨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얘기가 싹 퍼진 거예요. 어, 여기 있던 기자들한테. 네, 아주머님이. 오. 동네 아저씨가 저기를 들어갔다는 야, 거예요. 야, 그 동네 금고 여는 그 열쇠 아저씨 들어갔다. 네. 야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때 현장에서는 아, 정경심이가 금고 못 열어준다고 개기고 있구나. 아. 이렇게 하고 더 부정적 여론이 막 확산됐어요. 에, 에, 에. 그리고 이제 그런 있었고 그 말이 있었고 그 현장이 어제는 현장이 확인이 안 됐죠. 네.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네. 아저씨가 나오는데 네. 짜장면집 아저씨. 오. 짜장면집 아저씨가 어. 짜장면 아홉 그릇을 배달해 줬대요. 그리고 막 기자 이 아저씨 아저씨. 어. 이거 중국집 아저씨네. 네, 중국집 아저씨. 짜장면 아홉 그릇 받았네. 아홉 그릇, 아홉 그릇. 그러면은. 그래갖고 막 물어봤어요. 그래갖고 이제. 누구누구 먹은 거야? 기자들이. 네. 그러니까 여자 둘이 있대요. 중년 아줌마하고 젊은 여자하고. 중년 아줌마는 정경심. 그리고 네. 젊은 여자는. 조민. 예, 예. 아, 딸하고 여자 예. 둘하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학교 다니는데 집에 와 있죠? 그래, 어. 그렇게 있었고.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거기 남자들이었나봐요. 아, 그건 이제 압수수색 하러 들어간 검사 수사가 검사 및 수사관, 수사관. 그리고 변호사. 변호사 아버지. 왜 이렇게 늦어졌냐면 지금 대단한 가족이에요. 아. 첫 번째 대단한 가족이 네. 보통 사람 오면은 벌벌벌 하고 막 다 내주잖아요. 아유 압수수색 왔습니다. 영장 딱 보여주면 아유 사실 하면 떨리지 떨리지. 그럼 저한테 한번 해봅시다. 영장. 저 서울중앙지검 아, 뭐죠? 아, 명삼 씨죠? 네. 자,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왔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입니다. 자, 사인해 주시고요. 자, 저 들어갑니다. 자, 이거 만지면 안 되고요. 자, 뭐 있나요?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떨지. 잠깐요. 어. 저 변호인 올 때까지 잠깐 가만히 계십시오. 정경심이 이랬대. 야! 대단한 거 대단하네. 네. 우리 그렇게 못하지. 네. 어. 잠깐 스톱! 네. 변호인 올 때까지. 네. 그놈 시간 끄는구만. 그리고 그 변호인 올 때까지 아~ 그래서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오전에 아~ 9시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8시 한 반이나 미 도착했다 조국 출근한 거 보고 어. 거기서 이제 들어간 거야. 9시에 어. 9시쯤에 그래가지고 정경심이 변호인 올 때까지 스톱 어. 기다린 거예요. 오오. 이야 대단하죠. 대단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 이게 검찰 브리핑이에요. 우리는 그날은 몰랐죠. 그래서 오늘 이제 검찰이 오늘 아침에 검찰이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백브리핑 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늦었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쯤에 네. 3시쯤에 갑자기 가족이 밥 먹고 가자겠다. 아 근데 짜장면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짜장면 중국집에서 시키겠다는 거예요. 시켰는데 한식 먹었다고 검찰에서는 발표했대는데 한식 짜장면이라 그래요? 네, 한식. 아무튼 근데 그 발표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짜장이 아닌 모양이구나. 한식을 먹었대.
근데 짜장면 아홉 그릇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야,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들은 한식 먹고 압수수색 온 수사관들은 짜장면 주고 그랬나? 아니죠. 아. 이게 얼마 웃긴 줄 알아요? 네, 네.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네. 이 압수수색팀은 우리는 밥 안 먹고 계속 하겠다. 아, 그렇지. 압수수색팀. 빨리 일이, 하고 일이 먼저니까. 어, 일이 먼저니까 하겠다. 네. 그랬더니 밥 먹고 합시다. 당신들 밥 안 먹으면 우리도 밥을 못 먹으니까 밥 시켜라. 야, 대단. 야, 이거 철판이다. 아. 야, 이거 대단하다. 어, 그렇지, 그래. 대단한 가족이다. 네. 오후 3시경 가족이 점심 식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 압색을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가족이 압색팀이 식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도 식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식사를 권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해라 이 말이야. 어, 그렇지. 아, 대단하죠? 시간 끌자 이거지. 밥 먹고 대단하죠, 해라. 대단하죠. 뭘 뒤질라 그러냐. 네. 밥이나 먹고 해라. 아, 여기 나와있다. 그리고 하여 함께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한식을 했구만. 그러면 짜장면 아저씨도 뭐요? 다른 집에.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짜장면 아저씨가 아니라 한식 배달인가? 한식인가? 한식 배달인가? 아홉 그릇을? 한식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고 압수수색팀이 식사 대금은 압수수색팀이 별도로 지불했다. 아, 아 따로 더치페이. 따로. 더치페이. 아, 야, 이것도 김영란법에 걸릴 수 있으니까. 웃을 길이 아닌데, 참. 참. 그리고 이제, 그, 이겁니다. 그 밖에 검찰이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끌기 위하여 뭐 일부러 짜장면을 주문하였다거나 이건 낭설이다. 아, 그건 낭설이다. 네, 그런 한식을 먹었다 이거죠? 사실이 아니다. 한식을 먹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그겁니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아, 사실이 아니래요. 금고 기술자가 안 불렀는데 네네. 이 주변의 아줌마들이 네. 뭐 금고 기술자가 들어가더라 하니까 그러니까 막 이제 돌고 그것도 그날도 뭐 짜장면이라고 막 얘기가 돌고 이랬거든요. 근데 밥 먹고 하자는 게 그 악권이네. 그 밥 먹고 하자고 시간을 끄네. 우리 밥 먹을 때 너도 밥 먹어 이거 아닙니까? 아, 압색은 압색이고 강심장이야 강심장. 강심장이네. 내 남편이 법무부 장관이요. 그거 어디야? 절판이요. 밥 먹고 해. 네. 아, 이런, 그런 야. 상황 속에서 참 어저께, 오늘이 9월 24일, 어제가 9월 23일 아닙니까? 참, 그, 대한민국에 참 그, 부끄러운 일이고, 참담한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네 주민들도 부끄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좀 끝났으면 쓰겠는데, 그 상당히 평판이 안 좋은 게 어느 한 아주머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 뭐 이런 오렌지 주스 이거 하나를 주면서 아마 저 사람은 끝까지 안 물러나고 법무부 장관 옥중 결재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할 거라고. 그렇지. 이게 검찰이 소환을 해도요. 에? 재판관도 대법원까지 가려면 이 문재인 임기까지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뭐 2, 3년 가. 특히 불구속 재판은 더더욱 그러니까. 그렇죠. 구속 재판은 빨리 끝나지만 불구속 재판은 하세월이죠. 하세월이지. 예. 예. 그 현직 법무부 장관인가 그 증거 다 수집했고 하면은 뭐 구속영장 신청하더라도 불구속 네. 재판할 수가 있지. 불구속 재판할 수. 불구속 재판 법무부 장관 계속 하고 또 구속되더라도 옥중에서 결재하겠다 이 말이야. 아 김경수도 야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예, 예. 다른 자치단체장이나 어, 이재명이도 뭐 그랬고. 이재명 구속 안 됐었죠. 구속 안 됐고 이제 네. 하여튼 계속 하면서 버티고 있는 네, 거죠. 네. 야 징글징글한 나라다. 창피한 나라죠. 창피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이 60화국 들어서 지금 우리가 60화국 아닙니까? 네. 87년도에 그 개헌을 해가지고 전두환 5공화국 끝나고 노태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지금 6공화국 아닙니까? 6공화국 들어서 가지고는 이 그 법무부 장관 자리가 이 터가 센 자리인가 봐. 아, 그 터가 세네. 법무부 장관이 순탄치가 않아요. 아, 지금부터 보면은 터가 안 좋네. 예, 예. 법무부 장관. 사실 근데 제 우리 기억에 법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 제일 중요하죠.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신직수라고 기억나시죠? 아, 신직수, 예. 중앙정보부장도 하고, 예. 나중에 또 법무부 장관도 하고, 그렇죠. 이 정도로 중요해요. 그렇죠, 예. 그 정도로 중요한 자리예요. 예. 강요 중에서도. 예. 법치국가인데. 그러니까요, 법치국가인데. 별로
법칙을 안, 최악의 법, 최악의 반법칙 반법칙 장관 범법 장관이야. 범법. 그러니까 아 경험 잘해야 법치를 다룰 수 있다. 범법을 다룬 사람이야 말로 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런 범법을 했으니까 니넨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건가? 그러니까 실정법하고 그 도덕성화 국민정서법하고 이 두 개 다 있어서 조국이 최악이잖아요. 네. 이제 실정법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 하도 저거들이 그러니까 제가 뭐 말을 못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또 기소되면은 우리는 정서상 다 그 범법자로서 피고인 피의자로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자 보십시오. 육공학 들어서 김영삼 대통령 때 네. 박기태 법무부장. 박기태 법무부장관. 아. 그 딸이 뭐 여자 그 대학에 입시해가지고 일주일 만인가 열흘 만에 그만뒀죠. 그만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김대중 정부 들어서가지고는 잘 기억을 못 하실 텐데 워낙 짧게 했어요. 안동수 법무부 장관. 아 이름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 같다. 안동수 법무부 장관. 들어가자마자 그만뒀잖아. 그렇죠. 43시간인가 46시간 했죠. 근데 이틀 만에. 그 부분은 43시간은 그러니까 임명되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인가 실은 3일인데 네. 월급은 3일치 탔을 거예요. 네. 근데 총 시간으로는 40 몇 시간이에요.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 전직 법무부 장관이죠. 40 몇 시간 했어도. 네. 네. 이분이 어떻게 그만둔지 아세요? 왜 그만둔지 아세요? 이분은 취임사를 준비해서 취임사를 취임사회가 김대중 대통령에 충성하고 기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충성한다는 소리를 아 그게 나가는 거, 기사가 나갔구나. 그게 기사가 흘려가지고 취임사 그 초안이 대통령께 충성한다고 법무부 장관이 때문에, 이런 법무부 장관이 어딨냐고.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갔어요. 야 그건 나갈 일이 아니네 지금. 이 조국에 대하면 이건 뭐 야, 성인 도덕군자네, 그 양반은. 예. 그리고. 또 많지. 아니,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강금실, 그 여자. 강금실 여자 법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역할 제대로 했습니까? 아. 그러니까 그때 민정수석이 저기 문재인 아닙니까? 그 민정수석 문재인이죠. 예. 네. 그리고 그 검사하고 대화 한다고 해갖고 옆에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검사하고 대화 한다는 게. 그 옆에 그 법무부 장관 앉아 있어가지고 한 말도 못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건 문재인이 작품인지 모르지. 그래놓고선 조국한테 야 이번에 네가 한번 해봐라. 씨는 못하니까. 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금 법무부 장관 안경환 서울법대 좌파3인방. 아 좌파3인방. 좌파3인방이 안경환. 네. 안경환이가 그 서울법대 교수들이 전부 다 반대한데도 조국을 임명한 거야. 기어이 그 끌어왔잖아 서울대로 지방대에서. 네. 그러니까 안경환 그 다음에 조국 한인섭 77학번 그 다음에 조국 이렇게 되잖아요. 한인섭 법인권센터 그러니까 인턴 증명서 애들 발급하는데 자기도 몰랐다 하고. 그거 다 참여연대 출신이야 또 거기서 임명. 한인섭이 지금 형사정책연구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들끼리 다 해먹어. 다 해먹어. 그 밀어주고 땡겨주고 다 그냥. 저 참여연대에서부터. 그러니까 조국이가 민정수석 가가지고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지가 다 장악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경찰 쪽에 거기는 아니 한인섭. 그다음 법무부 장관은 안경환. 안경환은 뭐예요? 사랑하는 여인한테 혼인신고 혼자 해버려가지고 사문서이죠. 그러니까 사문서이잖아. 그걸로 그만 또 낙마했잖아요. 아니 그것도 세요. 어떻게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어 그거. 그것도 이쪽 동네는 이쪽 좌파 동네는 그러니까 법을 어기고 사문서 위조 이거 이런 거는 하나의 부끄러움이 없어. 어떻게 혼인신고를 위조를 해. 이건 딸을 이거 뭐 표창장 위조에 뭐 그냥 막 이렇게 돼야 되지만 위조의 선수들이네 이 좌파들이.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 일이지만은 사실 그때도 저는 우려를 좀 했던 게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그 돈을 받아서 대법원 전원 판결로 전원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수 의견도 없고 유죄 판결을 돈 받은 거에 대해서. 그런데 그때 문재인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때 그 좌파들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대법원의 전원 일치 판결 난 것도 승복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래갖고 뭔 돈 거둔다고 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재심을 청구하든지. 대부분 판결도 안 믿는 사람이야. 자기들한테 불리하고 자기들이 나쁘면은. 그러니까 법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이라 법치 필요 없어. 오직 자기들한테는 이념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념만 있고 자기 진영만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조국이 하는 거 보십시오. 조국이는 역대 최강이고. 조국이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돼서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이지만 돌이켜보면은 역대 최악의 민정수석이에요. 최악의 민정수석이요. 2년이나 했잖아요. 2년이나. 2년 이상을 했잖아요. 민정수석의 가장 기본인 인사검증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잖아요. 실패가 아니라 걔는 잘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우리라가 봐서 실패인데 네. 그런 거 따지지고 묻지도 않고 네. 내 편만 그저 오로지 쫙쫙 그러니까 쫙다 토수한 거지. 완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 편만. 그러니까 지인의 직원들 입장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검증 오케이 우리 편 오케이 해갖고 장관급으로 가서 낙마해본 사람이 안경환이 포함해서 11명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케이 했는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사람이 16명 합쳐서 27명 아닙니까. 이번에 조국 지 포함해갖고 6명 또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어 했잖아요. 6명이 그럼 33명이에요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이 검증이 펑크 난 게 대단하네. 그것도 집권 2년 2개월 동안 5년 동안도 아니고 대단해. 이런 자를 이런 업무 능력 이런 제로 지급편만 반영 무조건 오케이 무엇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정수석 인사검증 통과한 이런 민정수석을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징글징글하네 진짜.